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넘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지 않으신가요? 동물에 관한 잘못된 상식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고양이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도 혼자 남겨지는 것을 싫어하고 주인과 장시간 떨어져 있는 경우 우울증과 분리불안 증상을 보입니다. 고양이는 생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육식동물로 생선보다 육류를 선호하죠. 고양이에게는 유당의 소화를 돕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우유를 먹여서는 안 됩니다. 철새들은 이동을 하면서 잠을 잡니다. 날면서요. 펭귄은 맛을 느끼는 데 필요한 수용체 유전자가 작동하지 않아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박쥐는 알이 아닌 새끼를 낳는 동물입니다. 따라서 조류가 아닌 포유류입니다. 모든 동물은 뒷걸음을 칠 수 있지만 캥거루는 뒤로 뛰지 못합니다. 타조는 겁을 먹으면 모래에 머리를 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타조는 겁을 먹을 경우 시속 65km로 도망갑니다. 개들의 시각은 흑백이다라는 상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는 붉은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하지 다른 색은 구분이 가능합니다. 개가 꼬리를 흔들면 기분이 좋다는 의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준비가 되었을 때도 꼬리를 흔듭니다. 개는 천성적으로 야생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다음 음식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음식이 존재하는 한 많이 먹어놓는 습성이 있습니다. 박쥐는 음파를 이용해 지형을 탐색하는 동물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음파는 지형물 탐색에 도움을 주는 역할입니다. 과일박쥐 같은 경우에는 음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뛰어난 시력을 통해서 먹이를 사냥하죠. 두더지쥐는 뜨거움 같은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진화를 하면서 열로 인한 통증을 못 느끼게 진화를 한 것입니다. 코끼리가 쥐를 무서워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코끼리의 시력이 좋지 못한 편이어서 작은 동물들의 접근을 뒤늦게 알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레밍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집단 자살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레밍은 먹이가 부족해지면 자살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주합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동면의 식에 잠을 자지 않습니다. 신진대사의 활동을 급격히 낮춰서 잠을 자는 것처럼 땅속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오리너구리 수컷은 포유류 중에서 유일하게 독을 갖고 있습니다. 개복치는 잘 죽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개복치는 자연 상태에서 천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잘 죽지도 않죠. 고양이는 하루에 1000번 가까이 혀로 자기 몸을 닦습니다. 피라냐는 사람을 공격하는 물고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공격하는 피라냐는 단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악어새와 악어가 공생관계를 한다는 것은 아직 학계에서 보고가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즉, 악어새와 악어는 공생관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쥐의 뼈는 총 225개로 사람보다 많습니다. 참고로 사람의 뼈는 206개입니다. 촌충은 음식을 찾지 못할 경우 자신을 먹습니다. 돼지는 생각보다 지능이 높습니다. 훈련을 시킬 경우 조이스틱으로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가 순우리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호랑이가 한자고 범이 순우리말입니다. 돌상어, 망상어, 빨판상어, 철갑상어는 사실 상어가 아닙니다. 상어는 연골어강에 속하지만 이들은 경골어류입니다. 네, 이때까지 동물에 관한 잘못된 상식들 어떠신가요? 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의 벽을 넘을 다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